지아의 썬데이 기타임. 아브라카다브라 사브라카다브라 썬데이 기타임 시작합니다. 얘는 우선 카탈린 브레드 제품이고요. 사브라카다브라 블랙사바스의 그 사운드를 좀 이펙터로 만들고자 네 출시가 되겠습니다. 이 스티커의 이 문양도 예, 이 지금 여기 디자인되어 있는 이 겉에 있는 글씨체 이거 블랙사바스 그 앨범 글씨체죠? 네. 오 네 가지가 있어. 프리센스랑 게인 그리고 볼륨 4로 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레인지로 되어 있습니다. 블랙사바스 소리 날 것 같다. 겉모양은 네 역시나 엄청 가볍고요. 그리고 아답터로만 가동이 되는 그런 페달입니다. 자 블랙사바스 사운드로 한번 가보시죠.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타임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 도우미 김병호입니다. 예 yep. 마지막 우리 일 것 같아요. 카탈린 브레드. 예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줄리줄리 들어오겠죠. 아니 앞으로 이제 계속 줄리줄리. 카탈린 브레드. 네. 근데 여기 계속 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네. 이 그림만 봐도 뭐가 좀 무섭지 않습니까? 다크하고. 그렇죠. 뭐가 연관이 네. 막 되면서 막 뭔가 알 것 같고 소리도. 네. 이름은 사브라카다브라. 아브라카다브라가 뭐 굳이 번역을 하자면 수리수리 마술이 정도 그렇죠. 되는데. 주문. 예, 네. 수리수리 마술이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아브라카다브라야 되는데 사브라를 붙이고 글씨체가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네. 블랙사바스. 블랙사바스의 글씨체를 그 로고에 썼어요. 로고에 있는. 네. 딱 보고 그리고 이 그림 자체도 좀 사바스하죠. 뭐가 좀. 네. 사바스하죠. 이게 네. 성모 마리아상 좀 비슷한 것 같기도 거예요. 하고요. 네. 사바스는 안식일이란 뜻이고요. 네. 검은 안식일이죠. 블랙사바스. 뭐 무섭다. 와, 이름이. 무섭다. 싫다. 근데 그 검은 안식일을 주문을 외운다니까 토니 아이오미 소리를 내게 해주는 드라이브인가 봐요. 그 토니 아이오미 소리를 내게끔 도와주소서. 네, 그래서 수리수리 마술이 마술이라고. 그런 느낌의 이펙터의 네임이네요. 가장 진득한 기타리스트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네. 변함없고 네. 자기만의 이 그 뭐 외길 인생이라고 네, 해야 되나? 그렇죠. 뭐 네. 그렇다고 뭐 속주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 그렇죠. 그렇다고 또 느리게 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뭐 블루스 기타리스트도 아니고요. 그냥 하드한, 그냥 무거운. 맞아요, 맞아요. 그냥 그러면서도 이제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기타리스트들 중 한 명이죠. 워낙에 유명한 네. 밴드니까. 그리고 이렇게 뭘 보통 이렇게 요즘은 많이 쳐서 자기를 그렇죠. 자랑한다 그러면 토니 아이오미 같은 경우에는 막 한 두 개만 치고 그 두 개가 아주 파고들죠, 막. 그 다크함 속으로 네. 막 그 사운드로. 어둠을 내리는 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뭐 기타의 비중 우선 톤으로 많이 바르는 그런 성향의 이제 기타리스트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 톤 메이킹하는 이 페달까지 나오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럼 참 개성 하나. 근데 이게 그 될까 나 이거 어디야 카탈린 브레드 이 사람들 이상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원래는 톤을 좀 들어보거나 하고 이제 알고 나서 진행을 하는데 카탈린 브레드 하면서 저희가 좀 궁금증 유발하기 위해서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냥 이거 공부는 해왔는데 공부는 해왔는데 이거 톤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거나 어떤 앰프에 어울릴지도 아직 모릅니다. 네. 그래서 우선 팬더에 한번 물려볼까요? 그러시죠.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전초전 이 정도고요. 네. 나 지금 딜레이 건 줄 알았어. 띵. 아 건우가 웃었어. 놀란 거야. 딜레이 아니거든. 자, 아 프린세스 게인 볼륨 그리고 레인지 이 네 가지 노브로 되어 있고요. 레인지는 또 뭘까? 왜 레인지가 있을까 드라이브에? 그러게요. 그러니까 톤이면 됐죠, 그죠? 이 안에 뭔가 부스팅 회로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그 회로 부스팅의 레인지를 이 노브가. 네. 해주나 봐요. 그런가 봐요. 해보시죠. 네, 우선 가겠습니다. 아씨. 가자.
몇칸 들었어. 좋다. 똑같다. 씨. 여기 그리고 전 이해 안 가는 게 하나 있는데 이 노브에 네. 볼륨이라고 돼 있는데 볼륨 4라고 돼 있어요. 4집. 악의 4집. 블랙 사우스 4집. 예. 그래서 볼륨 4로 돼 있는 거야? 악의 봐요. 기운을 담기 위해 4로 한 게 아닐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4가 제일 사악한 앨범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볼륨 볼륨 4로 되어 있고요. 이게 전체적인 볼륨의 양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여기 프리센스 얘는 이제 그 프리센스 양을 조절하죠. 이제 시계 방향을 돌리면은 중 고음역대의 네. 톤이 더 부스팅 되고요. 자, 게인은요. 게인은 양 조절하는 거고요. 레인지는 아까 잠깐 설명을 해 드렸듯이 페달의 부스팅 회로를 조절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톤의 색깔이 조절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노브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샬로 바꾸고. 아, 마샬 바꾸고 우리 다시 한번 톤 조절하면서 톤을 가운데 다 잡아놓으시고.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자, 됐다. 오케이. 우선 마샬 클린톤이고요. 네.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톤 조절 같이 해볼게요. 볼륨 좀 줄이고. 자, 프리셋을 조절합니다. 자, 게인의 양. 자, 이제 여기에 있는 레인지. 자. 달리는 개인의 양 그 레인지를 조절해요. 아, 그렇구나. 아, 그 개인의 부스팅 되는 그 발림성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런 거 조절하네요. 네. 소리가 그러니까 더 털이 많이 달리냐? 좀 말끔하게 나가냐? 요거네. 예. 네. 오, 얘 소리 똑같다. 똑같네요. 예. 어떻게 이렇게 똑같지? 아, 나 처음에 아까 전에 IC까지 나왔거든요. 네. IC. 팬더에 물렸는데 똑같아. 솔직히 그렇게 뭐지 찐덕거리는 소리라고 해야 되나? 그 소리 나올지 몰랐거든요. 예, 근데 철푸덕 막. 이게 완전 먹고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확 드네요. 이거 블랙사바스 되게 좋아하는 기타리스트가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이게 처음에 이 카탈린 브레드 아홉 명의 그 기타리스트가 함께 이제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뭐 블랙사바스 좋아했겠죠. 네, 했겠죠. 네. 야, 그리고 이거 볼륨에다 볼륨 포한 거 4집 한 거. 이거 너무 웃긴다 진짜. 너무 이거. 웃겨요. 좀 너무 덕후성이 짙은 기타리스트예요. 예. 이 아홉 명 모두가 다 덕후래요. 기타의 뭐 한 각 분야에 다 덕후인가 봐.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이 사운드 자체가. 똑같다. 진짜로 똑같다. 똑같아요. 똑같아. 미치겠다. 진짜 똑같네요. 자, 이게 오버드라이브 성향으로 기본적으로 나온 거고요. 오버드라이브인데 그 드라이브의 거의 디스토션 느낌에 이제 막 흡사한 그런 드라이브 그 개인을 가지고 있는 블랙사바스 사브라 가타브라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뒤에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네. 이건 뭐 따로 이제 범용되고 막 이런 건 없는데. 뭐 레인지를 넓힌다는 이런 건 없고. 이런 건 없는데. 네. 우선 배터리가 내장이 되고요. 근데 이게 스폰 처리가 안 돼 있어서 여러분들 자체적으로 뭐 휴지 박아 넣던가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누가 낙서를 해놨어요. 네, 햄. 이거 시크릿이다. 그러니까.
이거 만든 뭐 그 사람이 뭐 해밀턴 뭐 이런 사람인가? 그럴 수도 있죠. 이게 원래 수작업으로 굉장히 리미티드하게 나오는 이 예, 카탈린 브레드 자체가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써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프린트도 다 해놨네요. 사브라다 카다브라라고 써있고요. 네. 아유 참 정성스럽게 잘했네요. 네. 이거 너무 잘 서킷보드가 네. 되게 잘 돼 있네요. 잘 돼 있어요. 네. 되게 간단하면서도 깔끔하게. 깔끔하게. 네. 이 깔끔하게 짜기가 힘들대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마무리 처리도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얘 다른 거 같은 경우에 이거 다 삐죽 나오고 나오고 그런데 싹 그거 이렇게 좀 닦은 다음에 마감하고 다 닦아내고 했나요? 네. 굉장히 깔끔한 서킷입니다. 요건 비싸거나 그러진 않죠? 23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이렇게 가격 책정을 되게 딱 정해놓은 것 같아요. 공강기는 27만 천 원. 네, 그리고 좀 드라이브 계열은 23만 원. 예, 걸로 가격 책정이 되어 있고요. 요즘에 다크한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사실은 다 모던으로 빠지시거나 아니면 일렉트로닉 락으로 좀 많이 하셔가지고 빠지긴 했지만 본연의 그 블랙사바스의 느낌의 그 다크한 사운드를 가미한 뭔가 또 조합적인 음악을 하시고 싶으시면 솔직히 덥스텝이나 이런 댄스 뮤직에 다크한 기타 사운드 들어가면 굉장히 멋있어요. 매력 있거든요. 네. 그런 음악이나 아니면은 뭐 공연장에서 좀 더 그 라이브라는 게 좀 더 펀치감 있는 그런 음악을 라이브로 들려주시면 좀 관객 반응이 굉장히 좋고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사용하시면은 좀 톤 이런 조합이라든가 톤의 자기만의 색깔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페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익스트림하게 해볼까요? 저 마샬 게인을 한번 밟아주세요. 아이고, 마샬 게인이요? 네, 저쪽에 있습니다. 얍. 자, 그럼 마샬 게인에 물린다고? 네.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시 쳐봐요. 오씨. 찌그러진다. 근데 얘가 노이즈가 있는 찌그러짐이 아니라. 포즈 됐네, 포즈. 익스트림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체 컴프가 걸리나? 네, 이제 못 올라가죠, 이제. 헤드룸에서 이제 걸려가지고. 우와, 멋있다. 이게 재밌네요. 네, 재밌네요. 스택 앰프보다는 조그만 앰프에다 하시면 더. 효과적일 것 같아. 더 재밌는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또 거랑 물려. 아니 근데 얘는 다른 거랑 물리면 좀 안 될 것 같아. 너무 파워가 세. 자체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오버드라이브 계열인 것 같습니다. 네, 좋네. 자 그러면은 한 줄 평 될까요? 한 줄 평. 토니 아이오미 사운드가 진짜 익스트림한 사운드인데도 불구하고. 네. 아직도 이렇게 팬이 많다는 건 맞아 진짜 멋진 기타리스트인가 봅니다. 허다가 말면 뭐 안 하는 것만 못하다 그러는데 네. 여러분들도 한번 좀 이렇게 익스트림한 이런 사운드에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자,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익스트림한 게 꼭 극단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듣기 좋습니다. 네. 이게 진짜 듣기 좋았어요. 네. 블랙 사바스 앨범 사봤니? 아 그렇죠. 네, 그 사바니. 소리, 그래서 사집을 한번 사보시죠. 네, 사집 그 사운드 들으시면요, 굉장히 흡사하다는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블랙 사바스랑 오지 오스본이랑 헷갈리시는 분 많은데, 헷갈리면 안 되지. 네, 오지 오스본이 블랙 사바스에 있었습니다. 확실합니다. 네, 그렇죠. 그 블랙 사바스의 기타리스트가 잭 와일드 이런 사람 아닙니다. 랜디 로즈 아니고요. 토니 아이오미입니다. 토니 아이오미. 근데 솔직히 랜디 로즈나 잭 와일드보다 토니 아이오미가 약간 네임 밸류가 약간 떨어지긴 해요. 떨어지긴 하는데 그거 뭐 요즘에나 그렇지 뭐. 아 맞아. 요즘에는 거의 완전 날라다녔죠. 아 그렇죠. 요즘이라 그러기도 그렇다. 랜디 로즈 죽은 지도 20년 된 것 같은데. 나 연식 어떻게 됐지? 나 연식 여기 밝혀주면 안 돼. 연식이 자꾸 썬탐이 해를 거듭할수록 네. 연식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헐. 자, 그러면요. K점과 Y점 드리도록 할게요. K 때 Y 몇 대? 잠깐만, 왜 그래요? 저 한 템포. 몇 대 몇?
저 한 템포만. 한 템포만. 아, 하. 됐어요. 소주대래 자꾸. 야, 케이크 대 와인 몇 대? 몇? 짜잔. 전 4개 드렸고요. 저는 3개 반 드렸습니다. 네. 네. 하긴 뭐 요 정도가 적당한 점수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제가 그 작년에 좀 굉장히 많이 후한 점수를 드려서 네. 작년에 그 왕중 찾기 되게 힘들었어요. 아, 그렇습니다. 다 좋아? 어떡해. 아, 내가 해놓고 내가 평점을 작년에 근데 무어 오디오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셌어, 진짜. 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좀 눌렀어요. 캄 다운 존재야. 네, 네. 그래서 지금 좀 약하게 드리고 있는 편인데 또 눈 뒤집어지 언제 또 뒤집어질지 모르죠. 모르죠 또. 이거 좋아하고 막 씨 막 다다다닥 누를 수도 있어. 왜 다섯 열 개밖에 없는 거야 막 이러지. 맞아. 진짜, 예. 옆에서 내가 네온 켜고 있을 수도 있어. 영한계로. 포인터로 막 더 주고 막. 네. 예. 전 세 개 반 드렸고요. 병호 쌤 네 개 드리면서 사브라 카타브라. 사브라 카타브라. 오늘의 케이크점과 와인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번에도 우리 이거 캐탈린 브레드 네. 일 수도 있어요. 아 맞아요. 네, 다음 주는 또 다른 기어와 함께 또 이 캐탈린 브레드의 한줄평 여러분들 계속 남겨주시고요. 네. 계속해서 이제 다음 주에부터 한줄평 뽑아서 선물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참여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뭔가 모를 그 기어를 기대하면서. 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